자, 포토샵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재미난 벡터 이미지 형태를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이 이미지하고 플러그인을 한번 링크로 보여줄게요. 이 형태가 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플러그인 설치를 하고 마스크 형태를 좀 꾸민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완성한 결과물입니다. 자, 플러그인을 설치한다라고 했거든요. 플러그인 설치는 파일 메뉴에 스크립트. 자, 파일 메뉴 스크립트 와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브라우저. 요 버튼을 누르고, 요 폴더를 눌러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플러그인을 찾아갑니다. 자, 제공해준 플러그인을 설치를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압축을 풀어주시게 되면, 오타쿠 버전 1.3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갔을 때, install this brush와 오타쿠 버전, 그리고 JSX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자, JSX 요거를 설치할게요. 선택하고 로드 해주게 되면, 이렇게. 오타쿠 인스톨드하고 인스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포토샵을 리스타트 하세요 라고 뜨네요. 자, done 해주시고요. 포토샵을 껐다가 다시 한번 키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재실행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오픈했습니다. 자, 여기에 브러쉬를 하나 로드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제공했던 그 플러그인을 들어가 보게 되면요. install this brush라고 하는 브러쉬 파일이 존재합니다. 브러쉬 파일을 로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브러쉬 툴을 갑니다. 그리고 브러쉬 툴 위에 옵션 바를 열고요. 자, 여기 설정 버튼. 자, 브러쉬 툴의 옵션 바를 화살표 아래 가기를 눌러서 설정 버튼에서 import brush. 내가 사용하고 싶은 브러쉬를 여기다가 껴넣어 줘야 돼요. 이 브러쉬는 아까 배경으로 쓰였던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해치되어 있는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브러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브러쉬를 import 하겠습니다. import 브러쉬로 이렇게 제공했던 거기에 install this brush 안에 있는 브러쉬 파일을 로드 해 줄게요. 그러면 굉장히 이런 물방울 모양, 이런 브러쉬가 로드가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사람만 셀렉트를 잡아서 마스크로 사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포토샵 CC 2000 버전, 2021 버전은 손쉽게 오브젝트 셀렉트의 기능이 있죠. 자, 오브젝트 셀렉트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퀵 셀렉트를 눌렀을 때 여기 오브젝트 셀렉트로 사람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셀렉트를 잡아볼게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손쉽게 셀렉트가 잡혔어요. 좋아요. New Layer 해서 이름은 마스크라고 이름을 주고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졌으니까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마스크라고 레이어 이름을 줘야 됩니다. 자, 전경 컬러를 검정색을 주고 Alt Delete 해서 색깔을 칠했어요. 자, 선택을 풀고요. 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플러그인은 반드시 이 레이어를 눈을 끄고 시작하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요거는 이제 사용 방법이 개발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눈을 끄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자, 우리는 윈도우 메뉴에 익스텐션, 확장. 이게 바로 플러그인이에요. 익스텐션에 여기서 이제 파인드 익스텐션은 내가 이제 어도비 사이트에서 좀더 찾아가는 걸 말하고요. 요거는 설치를 했으니까 윈도우 익스텐션에 더 오타쿠 플러그인 얘를 부르겠습니다. 추가 플러그인이란 얘기죠. 자, 그랬더니 이런 게 실행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크리에이트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뉴 이펙트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액션을 실행하듯이 알아서 자, 지금 뭐 레이어도 생성해 가면서 마스크도 없애 가면서 여러 가지 컷아웃도 하면서 브러쉬도 부르면서 그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브러쉬도 칠을 하면서 막 혼자서 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의 느낌으로, 이렇게 포스터라이즈의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막 구름도 가져오고, 다른 쉐입도 가져오고, 물방울도 한번 던져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명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뭐 점점 변하고 있죠. 저 사람, 내가 셀렉트 마스크 잡았던 주변으로 잉크도 한번 뿌려가면서, 도트도 뿌려가면서, 벡터로 잡았던 것에 컬러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막 혼자서 알아서 컴퓨터가 막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전 버전에서는 액션이라고 하는 패널에서 내가 하나하나 진행했던 걸 레코드를 했었잖아요. 그 레코드를 익스텐션,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완료가 됐네요. 자, 선택툴로 한번 완료된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완성입니다. 나는요, 여기서 선, 여기 지금 뒤에가 선입니다. 선. 선 이펙트의 효과를 첫 번째가 줄무늬고요. 두 번째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었더니 아, 얘는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네요. 자, 세 번째 거를 이렇게 클릭했더니 약간 더 강한 브러쉬로 이렇게 바뀌어지네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바로 쓸수 있고요. 자, 그 밑에 있는 얘는 백그라운드의 스텝입니다. 첫 번째는 선 이펙트,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펙트인데요. 샌드스톤, 요런 캠퍼 스틸감, 텍스처라이즈가 백그라운드네요. 자,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얘가 눈에가 별로 안 띄나요?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얘를 확대해서 보여줘 볼게요.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이니까 텍스처라이즈 느낌입니다. 저는 첫 번째 게 마음에 들어서 첫 번째 걸로 다시 바꿨어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컬러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 FX 버튼을 누르면 이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레이어들이 또 쫙하고 지금 생성이 됩니다. 자, 생성이 됐고요. 생성된 그 레이어를 내가 직접 여기 봤더니 레이어 패널에서 20개의 컬러 FX가 존재하네요. 얘를 펼쳐볼게요. 지금 현재 폴더가 눈이 꺼져 있지만, 눈이 켜져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레이어들은 눈이 꺼져 있어요. 한 번씩 선택해 볼게요. 블랙 앤 화이트. 오. 자, 이번에 컬러를. 자, 이거 이렇게 누를 때마다 다른 컬러 톤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알수 있을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얘가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형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인 거죠. 자, 여기 그레디언트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 그레디언트 맵이 여기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드저스먼트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컬러 스타일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나는 그렇다면 제가 좀 만들고 싶은데요. 자, 요거는 커브까지 조정이 된 거네요. 아래 거와 커브로 조정이 될수 있도록. 커브는 뭐죠? 이 컬러를 내가 이렇게 커브 곡선을 수정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 제가 만들면 안 될까요? 그렇다면 여기 그레디언트를 탁 클릭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색상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저는 여기 중간 컬러를 더블 클릭해서 예를 들면 푸른 계열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가 메인이 되는 컬러입니다. 중심. 초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때요? 내가 선택했던 컬러 형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이런 느낌 알수 있겠죠. 자,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여기 그레디언트 아래 가기 화살표를 눌러서 여기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해도 되죠? 다양한 프리셋 중에서 예를 들면 나는 크라우드 느낌의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나는 그레이에서 이런 그레이 톤을 가볼게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도 한번 바꿔봤어요. 그런데, 아,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Back to Default. 얘를 누르면 Default로 갑니다. 뭐 Default로 갔다라고 해서 내가 다시 수정을 못하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선택해주고 컬러 FX도 눌러서 마음에 드는 컬러 스타일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펼쳐서 선택해. 그러면 뭔가 약간 채도가 좀 낮춰지는
이런 다양한 느낌을 완성해 줄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번 해봤고요. 아,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셀렉트를 잡을 때 셀렉트가 조금 잘못되거나 그러면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해요. Reset All. 자, 이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초기 이미지 상태로, 즉 F12 Revert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플러그인 설치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단계는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포토샵을 종료했다 킨 다음에 브러쉬를 임포트하고 그리고 셀렉트를 잡는데 이렇게 마스크라고 하는 레이어를 만들고 얘를 눈을 끈 다음에 주의사항이에요. 그리고 제너레이트 뉴 이펙트 해서 이펙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미난 오타쿠 형태의 즉 벡터 이미지 형태를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